어떤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수신호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남이는 매주 목요일 7시 촛불전진과 촛불행동TV에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들, 사연은 요 아래 메일 주소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연이 좀 쌓였더라고요. 네. 선생님 이제 해방될 수 없어요.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다시 쌓이기 시작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기가 거기에요. 그 가족과 이제 정치 문제로 이제 그런 고민, 윤석열 때 우울증 걸렸어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것도 보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좋아하신다. 와. 네, 지난주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덩어리님. 김태형 소장님 나오시는 코너들 제가 빠짐없이 다 챙겨보는 몇 안 되는 유튜브 영상들 중 하나인데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까요? 별 시덥지 않은 영상들은 조회수가 대박 나더만. 우리 몇 나와요? 저희 한 만 회 정도, 2만 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다른 방송 가시면 선생님 이제 정치 얘기하시면 막 수십만 나오시니까요. 수십만? 사실 많이. 요 상담은 근데 잘 안 나와요, 원래. 그래. 네. 상담은 관심 없으신가 봐요. 이게 아까 개인주의사인가요? 남의 고민에다가 관심 없는? 너무 힘드니까 힘든 얘기 안 듣고 싶은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김담담님,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아주 속 터집니다. 네. 하셨고, 나래미님, 친구들, 형제들 만나기가 너무 싫어요. 그랬죠. 피넛크런치님, 왜?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70대 이상은 꼴통 보수일까요? 네. 이런. 요거는 이제 지난주 방송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바뀌고 맞아요. 있다. 70대 이상이 바뀌고 있다. 60대 접어드신다. 좋아요. 이루미님, 저도 정치 성향 다른 짝이랑 거의 이혼 직전까지. 네. 점점점. 네. 이게 진짜 댓글에 그 많았어요. 지난주 그 가족들이랑 정치 성향 달라서 그렇죠. 싸운 엄마랑 얘기인데. 달라요, 딸하고 달라요, 이런 거. 지금 막 길게 다루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길어서 안 가졌는데, 거의 절연하셨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에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는. 그럴 수 있죠, 진짜. 네, 그런 상황이고, 다들 윤석열 빨리 폐진돼서 가족 관계도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네. 다시 같이 집회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쓰셨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좀 힘내시고, 또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다들 좋은 마음들 회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 전진과 김태형 소장님의 팬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처 입은 가족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나요? 입니다. 저는 아빠가 안 계십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라서 빈자리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7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와 새 아빠, 새 오빠랑 살았는데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가지지 못했고 제가 이 집에서 살기 싫다고 하여 집에서 나와 외할머니와랑 살았습니다. 새 아빠한테 성추행 당했던 기억, 엄마가 없을 때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 새오빠와 비교당한 기억, 부부싸움 등등 나쁜 경험의 기억들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20대 때에는 상처가 아물지 않아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마음 공부나 좋은 책들 많이 읽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그래 이런 인생도 있지 라면서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족을 증오하고 절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유학을 가서 20대 후반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새아빠랑 같이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엄마에게 화를 냈는데 엄마는 새 가족이어도 잘 지내는 사람 있어 라고 했지만 문제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추행 당하고 맞은 적도 있었다고요. 엄마는 처음에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입 밖으로 엄마라는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아서 당신, 너 라는 단어로 분노를 표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 없는 저의 친척들도 누구가 어렸어서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던가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저의 감정과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묵살당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엄마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증오까지 하게 되었어요. 신년에 다시 독립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사정이 있어 외할머니 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상상 속에서 어린 날을 위로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거나 가족과는 화해를 해야 다음 인생의 스테이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 10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면서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마음 편했고 지금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는 이 상황도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만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슴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증오하는 주제에 무슨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냐? 저의 아내는 두 명의 내가 존재합니다. 타인을 상대하는 밝은 나와 가정을 증오하는 어두운 나, 이 둘의 존재가 마찰을 일으키는 순간이 오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삶을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잘 일어서는 편인데 가끔 악몽을 꿉니다. 새 가족과 지내던 집과 새 아빠에 관련된 꿈이요. 어쩔 때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 무의식 중에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깊은 트라우마가 된 건가 싶습니다. 김 소장님의 책을 읽다가 내가 회피형 인간 유형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회피형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진정 그렇게 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50살 돼서도 악몽을 꾸지 않으려면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꼭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1번, 그냥 지금처럼 상대를 안 해서 마음 편한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될까요? 2번,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해본 적이 없는데요. 더 늦기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정말 미치겠다는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네, 긴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 네. 네, 일단 좀 읽으시면서 어떻는지 선생님 먼저. 그렇죠. 우선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겠지만 또 한번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마 되게 안타까워하고 공감하는 느낌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동시에 또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을 해오고 또 마음 공부도 했다고 하니까 아직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글쓴이를 되게 안타까워하셨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이제 안타깝고 공감만 해서는 이 고민이 풀리지는 않으니까 한번 고민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부터 말해주세요.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각각 물음이야. 1번. 왜,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1번을 하거나 2번 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1번은 이제 그냥 지금처럼 상대 안 하고 마음 편한 상태를 유지하면 되냐. 아니면 2번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되냐. 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마음 편한지가 나는 우선 물음표가 아직 그거 확신이 안 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얘기들을 예, 아니로 해야 되나? 네. 네, 선생님 보시기엔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도 답부터 해야 되나요? 아, 답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1번, 2번? 만약에 지금 상대를 안 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더 늦기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받아도 좋겠고 아니면 뭐 자기 분석을 스스로 해도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 받아도 돼요. 네, 억지로 뭐 이게 좋다고 해서 받는 건 없죠. 제가 딱은 뭐 받아라 안 받아라 할 수가 없는 문제고 또 잘못 받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상한 사람한테. 오늘 좀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마음 편한 상태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내셨겠죠? 사연을. 네. 저는 저는 그렇게 느낀 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뭐. 뭐 눈치 보지 말고 마음에 지금 김태형 국가보안법이에요 지금. 아니 이게 뭐가 눈치가 보이냐면 이 글쓴이님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 얘기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계속 고민되긴 하는데 더 마음 편한 상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램으로 얘기 드리는 거죠. 네. 뭐 그러면 네. 제가 느낀 거 좀 말씀드리면 시작할 때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답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상처 입은 가족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냐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질문이 만약에 내 상처를 치유해야 나 잘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네라고 했겠죠 제가. 당연히 자기 상처는 치유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 가족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힘든 삶을 쭉 살았는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이 우수하다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나온 사례로는 네네, 특히 엄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친척들도 그렇고 네. 단 한 명이라도 친척 중에서 이분을 공감, 이분한테 공감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은 좀 이제 과한 표현이에요. 실제 세상에서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 빼고는 거의 다 이해한다고. 아 그러네요. 네. 댓글. 저도 이 사연을 주십시오. 보고 바로 이해가 됐거든요. 네, 거의 다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겪었던 가족이 약간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거나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넌 왜 그런 이상한 데서 살았어? 너는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볼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빨리 접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먼저 용서. 저도 들어본 얘기인데 그래요? 저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절대로. 네. 이거 뭐 저기 강제 동원 노동자분들한테 일본을 용서하라. 그렇죠. 이런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용서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뭐 심리 치료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될 때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나한테 나쁜 짓을 했고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도 상처가 있고 또 이런 맥락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그랬구나. 또 그런 사람이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라 많이 있구나. 세상이 병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증오가 가라앉은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완전히 뭐 용서를 깨끗한 마음으로 뭐 다 잊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 나한테 한 짓 정도는 내가 그러면 일단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했을 때죠. 내가 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다. 못할 짓을 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은 전혀 반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겠고 여전히 근데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또 용서를 한다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안 되지 못하죠. 안 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도 그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먼저 용서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죠. 항상 뭐 그게 규칙이 정해져서 뭐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용서한다 이런 건 아니고 가족과 맞아. 화해를 해야 다음 인생이 스테이지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뭔가 이론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어디서 꽂히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변에 조언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제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셨나요? 좋은 말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그래야 된다라는 단서를 붙이면 네. 뭐 맞는 근데 이게 꽂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생에 막혀 있는 게 요건가? 이것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가족이 없는 사람은 다음에 스테이지로 올라가요? 그러네. 가족이랑 싸우지 못한 사람은 지금 스테이지로 갈 수도 없어. 화해를 못하기 때문에 고아는 다 죽어야 되니까. 저는 용서와 화해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나를 내가 망가지거나 너무 힘쓰고 그랬을 때 그런 뉘앙스의 어떤 얘기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용서한다, 화해한다 요거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게 왜 이분한테 다가왔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왜 이 문장이 이렇게 무겁게 들렸을까? 그거를 좀 집중해봐야 돼요. 아, 상담도 다 됐어. 진짜. 그 많은 말들 중에 왜 이게 장세한테 그렇게 중요한 네, 거죠?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럼 뭐 저 안 나오고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안 되죠. 선생님. 더 두 분이 하셔도 다. 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우리 진짜. 야 우리 안 된다 안 돼. 아 그리고 네.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해외 지내면서 네.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마음 편했고 엄마 연락하지 않은 상황도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지내도 큰 문제 없어요. 굳이 그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가족들과 네. 화해하려고 막 아등바등 하느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시면 나오는 것도 좋아요. 나오는 것도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근데 요 생각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슴 한 켠에 가족들을 증오하는 주제에 무슨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오가 부당한 증오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너무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자격의 문제가 되죠. 나는 문제 있는 인간이 맞죠. 근데 가족들이 잘못했잖아요.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증오심이 아직도 있는 건데 그건 정당한 증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당한 증오를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별개 문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출신이 미천한데 어떻게 남을 감히 사랑하냐 하는 식의 말과 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이 없는데도 그걸 빌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격지심을 가진다. 네.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두 명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타인을 상대하는 밝은 나라고 하셨고 가정을 증오하는 어두운 나가 아니고 가정을 증오하는 상처 입은 나 정도 되겠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가정을 증오하는 상처가 있는 나 뭐 이런 정도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찰을 일으킨다 그러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들 앞에서 내색을 잘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두운 나라고 표현하셨지만 안 드러내는 그런 나 상처 입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주제에 무슨 네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냐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본인도 그런 느낌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내도 돼요 이거. 물론 이제 길 간 사람 붙잡고 드러내면 안 되겠지만 네. 조금 친하고 괜찮은 사람일 경우에는 편안하게 자기가 상처가 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그러니까 저는 다섯 가지 정도 자아가 있고. 아 그래요? 이름도 다 지어놨어. 여기 빨리 그거 보내. 사연 보내. 이게 막 분리하고 싶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감정이 들 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럴 수 있죠. 자아 분열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살고자 하는 당연한. 그쵸? 이 가정을 증오하는 거를 없었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윤석열을 싫어요. 그러면 그게 어두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싫은 놈, 정말 싫을 만해서 싫어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니까? 그게 어둡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정상적인 거죠. 맞아. 내가 밝은 걸 지향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증오하고. 사실 사랑과 증오는 쌍감정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 동전의 양면 같은 사랑이 있으니까 증오도 있는 거죠.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이 있고 그렇죠.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악한 사람들을 증오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도 별로 증오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선 대충 이렇게 신경 안 쓰겠죠. 신경 안 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할수록 악에 대해서는 더 증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어두운 면이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부정적 느낌을 주는 단어, 그러니까 증오라고 해서 이게 늘 나쁜 쪽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증후, 혐오 이거 분명히 있을 있죠. 수 있죠. 불안도 나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불안의 장점도 있어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게 나쁘게 가면 일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식으로 가요. 그리고 죄책감 같은 거 양심 있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나쁜 쪽으로 가면 자기 혐오가 심해져요. 그래서 여기 느끼는 이런 죄책감들도 이 나쁜 쪽으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양심적인 사람이네. 나. 그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한다는 건 건강한 거야.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그렇죠. 또 정서적으로 막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거의 또 순기능이 뭐냐. 내가 현재 상황을 떨치고 나가게 해요. 이분이 그랬어요. 이 집을 나가게 했어요. 이 고통이. 그래서 자기 삶을 개척하게 했어요. 그리고 증오와 비슷한 거, 경멸이나 증오, 혐오 같은 감정들은 나쁘게 가면 사실 근거 없이 타인을 공격하는 식으로 쓰이겠죠? 근데 좋게 가면 나를 건강한 곳으로 분리시켜줘요. 이런 순기능이 그러네. 있기 때문에 이 증오의 감정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내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자꾸 이렇게 자책하게 되냐. 그 이야기는 사실 뭐 이제 과거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공감 받으면 될 것 같고. 아니 잠자다가 악몽 꿔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50살까지 악몽 꿀까 봐 너무 걱정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매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완전 무의식에 있다는 거지. 이거를 아마 표현 진짜 많이 못 하셨을 것 같고 말씀 너무 안 하시고 지금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대잖아요. 아 그러네.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해본 적이 없는데 더 늦기 전에 정신과 상담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너무 나쁜 거로 생각해서 감추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두 명이 내가 아니고요. 한 명이 나고 내가 잘못된 가족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통합을 시키고 사람들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도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의 다 이해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술 먹다가 아버지 욕을 좀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모를 욕할 수 있냐. 그것도 제3자 앞에서.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보기에 막 이러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나하고 끊더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하고 놀기 싫으면 반 돌아 뭐 이랬는데 그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요. 되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연구한 바로는 자기 부모를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뭐 이제 뭐 그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신 어머니가 다 이 나쁜 놈들이 한 소리예요. 보면 나쁜 우리 딱 그렇게 말하면은 예의주시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럴 리가 없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수상한 말이구나. 나쁜 놈들 보면 다 그래 얘기해야지. 부모가 최고라고. 차라리 윤석열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호수 때린 거를 자기가 맞을 짓해서 맞았다는 투로 말하잖아요. 맞아요. 아버지를 좋게 표현하잖아요. 뭘 좋아 좋은 사람은 대학생 아들을 호수로 막 때리는데.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문제니까 이분도 이 사연 보내신 분도 과감하게 조금 친한 사람들 이런 편한 사람들한테는 자기 얘기 다 꺼내고 나 이런 상처가 좀 있어 근데 뭐 그걸 이제 딛고 살아가는 중이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몽 얘기인데요. 이제 본인도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트라우마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증오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도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크지 않아서 내가 일상생활하거나 뭐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거리두고 살아도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자기한테 자꾸 영향을 준다. 내가 이유 없이 뭐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때 화를 많이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에서 이제 너무 위축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아직 본인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거든요. 아까 상처를 준 가족과의 화해는 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의 상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상처가 있다면 그건 치유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증오도 충분히 사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뭐 상담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표현을 해서 그게 많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증오하는 그 사실은 그대로 두되 그 강도를 낮춰야 된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래야 그게 본인을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피형 인간이네요, 그러면. 아니죠. 아, 아닌가요? 회피형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회피형을 뭘로 생각하냐면 가족과의 화해를 추구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는 걸 회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회피가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볼 때 잘하는 거고. 제가 사람들한테 대안이죠. 조언을 주는 것 중에 지금 당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으면 차단하라는 거예요. 일단 당신 살아야 되니까. 나 괴롭히고 있는데. 부모님이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준다. 안 줘도 존재만으로 스트레스다. 나와야죠. 오죽하면 공간 분리부터 해라 이 말도 하거든요. 나와서 내가 받는 피해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거는 회피가 아니에요. 그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형 인간이시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착각을 오해를 하신 네. 것은 아까 앞에서 그런 조언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과 화해를 해라, 먼저 용서를 이런 걸 안 하고선 그냥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 것이 회피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착각이다. 아니, 자기 문제를 지금 사람들이랑 대화를 안 하고 자기만 꼭 갖고 있는 것도 회피형 유형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회피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냐 안 하냐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아예 들여다보느냐, 네네.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느냐. 네. 근데 이분은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를 거부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말하는 거나 이 사연을 보내신 거나 의향이 있단 말이에요,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자기를 너무 많이 괴롭히고 막 인생을 막 뒤죽박죽 만드는 게 없었기 때문에 놔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막 깊이 파헤치지 않고. 회피가 아니죠.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 거기에 깊이 안 들어간 것일 뿐. 따라서 회피형이다, 회피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고 저도 그래서 본인의 문제가 심각하면 그렇게 본인이 느낀다면 그게 뭐 나한테 자꾸 영향을 사실 주는 것 같다, 맘리에. 그런 게 자각되면 뭐 상담을 받든 아니면 자기 분석을 더 하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경미한 정도로 있다면 그냥 살아도 돼요. 굳이 막 어린 시절 뒤질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저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에서 관계 경험 거기에 더 초점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대인관계 검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도 못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아무 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뭐가 없다 하고 행복하다는 또 되게 다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뭔가 불편감이 없으면 해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고통스러울 때는 물론 그거 고통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행복감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가족하고 화해하고 싶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그게 진짜 꼭 반드시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면 가족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라도 내 힘을 기르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먼저다. 그러니까 어떻게 길러요? 근데? 상처에 공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죠. 좋은 사람 나타나면 이때 올라오는 이런 자기 자책하는 마음들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거 그냥 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생각 하지 마.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회피 얘기하셨는데 뭔가 뭔가 극복하는 과정이긴 한데 진짜 그 비참한 느낌이라든지 진짜 속상했던 거 보는 거가 겁난다면 어떤 걸 좀 써볼 수 있냐면 이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이제 명상기법 되게 많이 해요. 마음 챙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명상할 때 자기 몸을 이렇게 느끼는 거 편안하게 하면은 내 몸에 불편한 것도 느끼라고 하고 뭐 편안한 것도 느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 감각에 불편한 부분들을 집중하는 것도 연습해. 불편한 걸 본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구나. 불편한 쪽을 봤더니 이게 어떻게 편안한 쪽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경험을 좀 내가 불편감에 조금 감각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도록 이런 거 연습하시고 그러면 좀 이 불편한 감정 가져오는 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수월하게, 해요. 수월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대인관계에서 행복감 찾기. 이거에 오히려 더 집중하셔가지고 그 관계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공감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물음표 드는 게 뭐냐면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나의 과거에 이제 공감하고 상처를 이제 다독일 때에 이게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쪽으로 내가 어떤 것을 더하면 좋을까 이런 방향 되게 좋죠. 근데 만약에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훅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확히 말하지 않고 너무 투덜대는 쪽으로 뚱한 모습으로 있는다든지 그리고 너무 이게
제대로 말하지 않고 아까처럼 뭐 밖에다가 화를 내서 밖에서 잘못된 괜히 관계적인 문제에서 마찰을 시킨다든지 이거는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고 그 관계에서 좀 맺어가면 좋겠다. 궁금하네요. 싶어요. 현재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신지 그 내용이 딱 없으니까 네. 좀 이제 힌트가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건데 저는 네.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들은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면 현실에서의 대인관계를 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밝은 날을 기준으로 맺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밝은 날을 주로 보여주면서 네. 근데 요거를 그 내 아까 어두운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상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상처 보여주기 그걸 시도해보시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어두울 때는 어둡다 뭐 이제 나는 좀 우울할 때도 있다 또 어떤 때는 가족들이 가족 얘기 나오면 나는 가족 싫어 우리 부모 너무 싫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편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걸 못하더라 내가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상처가 있는 거죠. 자기 상처 있는 거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화를 내거나 막 울거나 하더라 그러면 감정이 전혀 해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현실의 관계와 현실의 삶을 방해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별 문제 없이 되더라 이게. 그냥 막 꺼내니까 술술술 나오고 막 별로 문제 없더라. 그러면 특별히 심리치료 같은 거 안 받아도 되고 그냥 현실의 대인관계만 이렇게 잘 조정해 나가면 돼요. 이게 그 심리학 그 공부나 자기가 이렇게 마음 수양하신 분들 특성이 뭐냐면 다 해결됐다고 믿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전에는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뭐 이 정도면 잘 지내고 있지. 근데 여기도 이제 표현이 있거든요. 20대 때는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위기도 많이 울었는데 좋은 책들 많이 읽고 나이가 들면서 뭐 그래 이런 인생도 있지. 비교적 잘 받아들인 중이다. 근데 이게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계속 도도림표 같이 온다니까요. 근데 핵심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있다. 인정하고 아 내가 여전히 상처가 있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나 그 무기력한 자신이 아니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그거를 잘 보듬으면서 가고 있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잠시.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해결되는 때도 오겠지만 제부터는 그거를 좀 포기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기보다는 아 이럴 수 있지. 이것도 나지. 이분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는 그거예요. 유학 갔다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것도 좋고 당연히 20대를 상당 부분 유학을 가서 가족과 절연했잖아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된 거고 나쁜 영향을 안 받게 된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결단을 잘하셨어요.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상처의 악화를 막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30대가 된 사람보다는 상처가 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희망을 여기서 봤어요.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년을 잘 보내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유학 생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좀 근데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집안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좀 어떻게 보냈는지. 아, 이 상처, 다른 얘기긴 한데, 상처를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 보일까봐 밝은 척 하잖아요. 그러면 밝은 척 하는 나를 또 되게 증오하더라고. 아, 거짓됐다고? 스스로를.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밤에 혼자 거울 보면서, 아, 오늘도 이렇게. 맨날 힘들면서 웃었고 사실은 난 하이드야 뭐. 너 병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지킬 박사님의 애써도 또 하이드인데 뭐 이런 바보다 이렇게 하는데 더 심해지겠네요. 그 자책이 좀 계속 순환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좀 오픈하고 갑자기 달려들 필요도 없고 천천히 해보고 어려우면 뭐 전문가 도움 받고 안전적인 공간에서 하다가 또 주변에게 확대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 사연 보낸 거가 그렇죠. 박수다. 아, 일단 저기 오픈했다. 우리 방송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하신 거예요. 정신건강에 건강해야지만 볼 수 있는 방송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농담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자아들이 여러 개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막 화가 난 모습이랑 너무 우울한 모습 그리고 이제 평범한 모습
되게 친절한 모습 이렇게 4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네.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그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을 잘 대하고 관계도 잘 지내고 싶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버럭버럭 화가 나지? 얘한테 왜 이렇게 소리 질지? 왜 이렇게 오늘은 우울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아 얘한테 이름 붙여놓고 인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우울할 때가 있고 이렇게 그치.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럼 왜 화가 나지? 제가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화가 났지. 혹은 뭐 내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랑 이제 대화하는 그 훈련을 했어요. 저 혼자. 오, 너무 잘했다. 거의 막 그래서 아, 너 맹구야. 뭐 그 화내는 저기 인격은 영어로 제가 이름을 붙여놨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사라졌죠. 그때는 그럴 때마다 그 자아가 나왔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울컥해서 화를 냈을 때 애들 당황하잖아요. 어 그럼 이 자아는 내가 지금 그 자아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화하는 거죠 그 감정을. 그런 시기가 한 몇 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분열될 뻔했습니다. 아, 위험했죠.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었다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통합됐어요. 다 모두 하나의 저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분리하는 거 좀 괜찮다고 봐요. 네. 두 명의 존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둘 다 나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쵸. 자아 분열로 가시면 안 되니까. 네. 좀 안심인 게 자아 분열이 진짜 자아 분열은 다른 인격이 있는지 모른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인격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가 안 통한다는 거. 그럼 우리 상담에서 실제로 이런 나의 부분으로 이해하는 작업들을 하고 아 그래요? 이 하나에 완전 압도돼서 너가 다 이거로만 설명되는 거 아니다. 네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떤 사는 잘못 때문에 너가 다 망가지지 않는다. 근데 나의 이런 부분 이게 다 나다. 네. 그게 되게 통합 작업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 모습을 자꾸 떼내고 싶어 하니까 없는 그치. 것 같이 막 맞아. 혐오하고 그거를 좀 좋아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정신과 상담까지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은 아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현실 대인 관계를 해보면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담에 대한 좀 걱정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정신과 상담 받으면 갑자기 뭔가 심각해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마음 공부를 쭉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안 풀릴 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고민되는 지점이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제 생각에 이제 후기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온 사연인가요? 비교는 최근인가요? 12월? 아니에요. 아니에요? 12월이요? 4개월 전이야? 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쓰지 못한 이야기를 꼭 다시 보내주시면 어떨까. 자세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한테 말하기 좀 엄두가 안 나시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셔서 한번 털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가주시고 이 사연을 보실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4개월 전 사연이라 2만 명의 청취자가 모두 이해해주겠다. 네. 여러분들 공감하신 분들 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이 사연이 공감이 되셨으면 아우 공감됩니다. 당연히 이해됩니다.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응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사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요 밑에 나가고 있고요. 읽진 않겠습니다. 매번 틀리게 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막을 확인하시고 꼭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와 같은 이런 사연들, 진지한 사연, 소소한 사연, 막 미칠 것 같은 사연, 여러 가지 사연들 장르 구분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남이는 목요일 7시 촛불행동TV와 촛불전진에서 송출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